생식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제가 평소에 잘 챙기고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.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저희 언니도 대장 용종을 제거한 적이 있어서 제가 특히 장 건강에 더 신경이 많이 쓰이더라고요. 사실요, 저도 지난번에 대장 내시경 검사했을 때 용종을 두 개인가 발견했었어요. 그래서 이제 왜 바로 제거하잖아요. 네네. 그랬는데 그 후부터는 이 장 건강에 좀 신경이 더 쓰이더라고요. 신경 네. 네, 맞습니다. 이 대장 용종을 대장암의 씨앗이라고도 불리는데요. 어떻게? 실제로 진행됐던 연구 중에서 대장암의 95% 이상의 이유가 대장 용종이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. 그런데 이 한 연구에 따르면요, 생식이 이 용종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. 네. 이 대장암을 임의로 유발시킨 생쥐에게 생식을 11주 동안 섭취하게 했더니 이 대장 점막에 이 정상 세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? 네. 그게 이제 대장 용종으로 진행되는 과정의 이 중간 과정의 대장 점막 변성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. 아. 네, 또 생식은 대장 염증 개선에도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데요. 화면 속 쥐의 대장 단면을 찍은 사진을 보시면 사방으로 뻗어 있는 흰색 줄기, 점막 주름을 볼 수 있는데요. 네. 이 주름은 장으로 들어온 음식물의 영양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고요. 줄기 주변의 하얀 알갱이는 배상세포라고 해서 장 점막을 보호하는 점액을 분비시키는데요. 그런데 쥐에게 고지방식을 먹이자 두 번째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대장 단면에 염증이 나타나고 하얀 알갱이, 배상세포도 많이 없어졌죠. 이때 쥐에게 생식을 섭취하게 했더니 점막 주름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배상세포도 다시 증가하는 게 관찰됐습니다. 특히 생식 비율이 30%인 저용량 섭취군보다 70%인 고용량 섭취군에서 대장 점막, 장벽 주름 등 장 조직이 더 개선되었다고 합니다. 이는 서구화된 식습관, 즉 육류 위주의 고지방식을 생식과 함께 섭취하면 대장염과 대장 점막, 장벽 주름이 개선되어 생식이 장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. 네. 근데 저는 생식을 먹으면서 또 하나 좋았던 게 네. 뱃살이 줄었어요. 오? 자칫 방심하면 불어나는 게 이 저기 뱃살하고 주위 살이잖아요. 네. 생식하면서 좀 뱃살 관리는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. 맞습니다. 이 완경기 전후에 그 중년 여성의 그런 숙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복부 비만인데요. 맞아요. 정말 중요한 관리 부위죠. 이 복부 비만이 또 대장암의 강력한 단일 위험 인자 중에 하나예요. 이 허리둘레가 남성의 경우에 100cm 이상, 여성의 경우에는 95cm 이상인 이런 심한 복부 비만이 있는 사람들은 허리둘레가 정상인 사람에 비해서 50세 미만의 젊은 대장암에 걸릴 위험도가 53%나 높다고 합니다. 또한 체질량 지수인 BMI가 30인 고도 비만인 경우에도 정상에 비해서 젊은 대장암의 위험도가 45%나 높다고 합니다. 이 대장암이 복부 비만이랑 이렇게 관련이 깊은지 몰랐네요. 오늘부터 뱃살에 더 관심을 갖고 빼야 되겠네요. 그러게요. 네, 여성의 경우 허리둘레가 10cm 늘어날 때마다 여성 대장암 발병률은 16%나 증가한다고도 하는데요. 그 이유는 바로 여성 호르몬 때문입니다. 이 여성 호르몬은 임신과 출산에 연관이 깊어서 가임기 때는 가슴과 엉덩이에 지방이 쌓이게 돕던 여성 호르몬이 이제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. 이 때문에 점차 복부에 지방이 몰려서 쌓이게 되는데요. 그러다 보면 이제 배와 가까운 대장 점막에 만성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요. 이게 곧 대장암 발생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 실제로 최근 여성 대장암 환자는 점차 증가하는 추세인데 특히 65세 이상 중장년 여성에게 발병하는 암 1위가 대장암입니다. 문희경 씨께서 꾸준히 지금 생식을 챙겨 드시게 되면은 이 뱃살 고민 해결에도 도움이 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. 한 연구에서 과체중 여성을 대상으로 8주간 생식을 섭취하게 했더니 체중은 4.59% 감소했고요. 체질량 지수인 BMI는 4.56% 그리고 체지방률은 6.18%가 감소했다고 합니다. 이 생식 자체가 저열량 식이기 때문에 뱃살뿐만 아니라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죠. 저 중년 여성의 장 건강을 꽉 잡고 뱃살은 쏙 빠지게 돕는 생식.